18번 풀어보겠습니다. 18번부터 24번까지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는데, 18번하고 19번이 경찰대의 킬러입니다. 단어를 넣는 문제예요, 이 단어. 이런 거는 경찰대 보러 가는 학생들은 뒤로 미루세요. 맨 마지막에 시간을 모아가지고 유심히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 시간이 없으면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Good reductionism consists. 이 reductionism, 이걸 몰랐다고 해도 세번딱 치고 모르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환원주의래요, 한국말로. Consists not of, 뭐뭐를 포함하지 않는다. Replacing one field of knowledge with another. Another, 뭐야 이거? 뭘 줄인 건데? 어? Another, 이게 뭐예요? Another field of knowledge. 이걸 줄인 거예요, 지금. 다른 field에, field니까 다른 학문에, 다른 학문의 지식으로 한 학문의 지식을 대체하려는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but of, but 세번딱 치고 능이접수하잖아요, 그지? 병렬구조, 그지? 앞에 뭡니까? consist of, connecting 포함하는데 뭘 포함하냐면 connecting, 연결하거나 or unifying, unifying 뭡니까 이거? 통합한다. 그것들을 통합하거나 연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가? Good reductionism. 환원주의가 뭔지 몰라도 세번딱 쳐놓고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The building blocks used by one field. 이 building block 또 나왔는데 저 앞에 문제에서 나왔어 이거. A foundation. 어떤 기반. 기반. 기초. 기반. 한 학문에서 기반이 되었던 것들은 are put under a microscope by another. 이거는 마이크로스코프, 이게 현미경인데요. 지역을 하면 현미경 밑에 들어간다. 다른 학문에 의해서. 이게 의역하면 다른 학문에 의해서 세밀하게 검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딩 블록이라고 어떤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학문에서는, 그지? Geographer might explain. Geographer, 이거는 지리학자입니다. 지리학자는 might explain, 아마도 설명할지 모른다. Why the coastline of Africa? 왜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fits into the coastline of the Americas? 북미 대륙의 coastlines, 해안선과 fits, 왜 일치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할지 모른다. By ing 나오네요. 말을 함으로써, by saying that, 대리아를 말함으로써, the land masses, land mass, 땅 덩어리, 땅의 덩어리가 were once adjacent, 한때, once, 한때 adjacent, 바로 옆에 위치했다. 어떤 땅 덩어리? 하나는 아프리카의 땅 덩어리하고, 하나는 북아메리카의 땅 덩어리하고, 아주 딱 붙어 있었다. But sat on a different plate. Plates, 이거 배웠지, 그지? 지구과학 하는 애들. 판. 판이 이동을 하고 막 그거 나오잖아, 그지? 안다의 과거형인데, 각각 다른 판에 얹혀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지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할지 또 모른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which drifted apart. 이거의 현행사는 뭡니까? Different plates, 그지? 그리고 그 다른 판들은 drifted apart. 떨어져 나갔다. 판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땅덩어리들도 그 위에 얹혀 있었으니까 같이 떨어져 나간 걸 말이잖아. The question of why the plates move. 이제 여기까지 주어분데, 주어는 the question입니다. 그 다음에 수로가 gets past고,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면, 왜 plates, 판들이 move, 움직이는가 하는 질문은 gets past. 이건 이제 수동태 비슷하게 쓰는 거야. get 동사하고, PP하고 붙어가지고 누구에게 pass 된다, 응? 전달된다. onto the geologist, 지질학자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에 계속 중복법이 나오는데 who appeal to an upwelling of magma. 여기까지. magma 이건 알죠? 용암입니다. 용암. 용암의 upwelling. 이거는 용암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용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up이었잖아, up. 그리고 well이 왔잖아, 우물. 상승하는 겁니다. 왜 상승해? 뜨거우니까, 그죠? 용암의 상승으로 appeal to. 이거는 호소하다가 아니고, 설명하다, 정도 설명하다. 용암의 상승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그 상승이 upwelling이 pushes them apart. them은 누굽니까? 저 앞에 나오는 plates, 그 판들을 pushes.
apart 하면은 멀게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저 위에 보시면은 geographer가 나왔죠. 지리학자. 그 다음에 geologist, 지질학자 나왔고, 그 다음에는 as for, how the magma got so hot. as for 하면은 뭐뭐에 관해서, 어떻게 용암이 그렇게 뜨거워졌는지에 관해서는 they call in the physicist, 물리학자를 call in, 불러들인다. 뭐 하기 위해서? to explain the reactions, 반응을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 In the earth core and mantle, 지구의 핵과 그리고 mantle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physicist, 물리학자를 불러들인다. 그저 위에 보니까 geographer 나왔죠. 지리학자 나왔고, 그 다음에 geologist 나왔고, 지질학자, 그 다음에 physicist까지 나왔습니다. 각각 하는 역할이 달랐죠, 그죠? Earth core 하면은 지구의 핵이죠. 지구의 핵과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습니다. 지구의 핵과 멘토 사이에서 녹지, 그죠? 녹아가지고 용암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physicist, 이 교수님들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none of the scientists, the scientists 누굽니까? 위에 나오는 지리학자, 그리고 지질학자, 그리고 물리학자 교수님들. 그 위에 과학자들은 is 하고 뭐 나오는데, 넣어보는 거야, 그냥. 3번에 meticulous 하면은 꼼꼼한, 아주 세심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meticulous. 근데 그 과학자들 중에 아무도 꼼꼼하지 않다. 말이 안 되죠. 이상하지? 이걸 넣어보니까, 4번 보니까, qualify. 이건 뭡니까? 자격을 갖춘 none of the scientists is qualified. 위에 과학자들은 아무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 PhD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야 교수님이 된다고. 5번 보면 none of the scientists is connected. 이 connected 하면은 연결되어 있다는데, 누가 사람이 connected 하면은 인맥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인맥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근거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1번 보면 innocent, 이거는 결백한, 과학자들이 죄를 졌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dispensable 하면은 뭡니까 이거? 버려도 되는, 별 필요가 없는, 그지? 그런 뜻입니다. 앞에 in을 붙이면 뭐예요? indispensable 하면 필수 불가결한, 그지? 좋습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 치고 좀 쉬운데, 문제는 완벽하게 독해가 안 되면 이 답이 안 보여 잘. 이거는 좀 손재가 쉽네요. 그래가지고 dispensable입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는 킬러라고 보고, 단어 문제 2개 나오는데 밑에도 하나 나오고, 킬러라고 보고 맨 뒤로 미루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dispensable, 이 동의어를 제가 찾아놨습니다. 하나는 unnecessary, 이건 알 거고, 하나는 disposable. disposable 이건 뭡니까? 일회용할 때 버려도 되는 거. 그럴 때 disposable 이걸 쓰잖아. 근데 이게 dispensable 하고 동의어예요. 그 다음에 expendable, 이거는 영화도 나왔었죠. 버려도 되는. 그 다음에 inessential, 이건데 이거 essential은 꼭 필요한이죠. 근데 앞에 부정동사 in이 붙어가지고 inessential,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래가지고 un necessary 하고 disposable 하고 expendable 하고 inessential, 이네 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나오는 meticulous, 꼼꼼한, 아주 꼼꼼한, 세세한, 그 뜻인데, 그 동의어는 fastidious, 그 다음에 thorough, 이건 저번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scrupulous, 그 다음에 conscientious, 이게 동의어입니다.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od. Reductionism consists not of replacing one field of knowledge with another, but of connecting or unifying them. The building blocks used by one field are put under a microscope by another. A geographer might explain why the coastline of Africa fits into the coastline of the Americas by saying that the land masses were once adjacent but set on different plates which drifted apart. The question of why the plates move gets passed on to the geologists who appeal to an upwelling of magma that pushes them apart.
As for how the magma got so hot, they call in the physicist to explain the reactions in the earth core and mantle. None of the scientist is dispensable. 해봤는데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